김남국 변호사님을 모십니다. 위대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혼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검찰 개혁을 외치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망과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촛불 하나하나를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 지금 마음이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개헌 문건과 관련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고 하는 문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건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부적인 실천 계획과 실행 계획이 담긴 문건이었습니다. 얇은 문건 아니었고요. 그냥 단순하게 계획만 수립한 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실행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난해 또 수사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수사를 한 겁니까? 이런 정도의 문건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건은요, 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던 위대한 국민들을 종북세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고 국회의원을 가택연금해서 계엄을 지속시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탱크까지 동원하고 특전사까지 투입해서 수백 수천만의 국민들이 거리에서 평화적인 촛불을 들었는데 이것을 군홧발로 짓밟으려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군부 세력을 다시 대한민국에 세우려고 했던 정말 무도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이 세웠던 이런 어떤 세부 계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구체적이고 세세해서 경악스럽고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구체적인 이런 문건까지 있는 세부 실행 계획이 있는 이 문건을 내란 음모, 내란 음모라고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내란 음모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은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수사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망가가지고 수사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그렇게 대단한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했다라고 해서 수사를 못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 조현천이 미국으로 도망갈 때까지 검찰은 뭐하고 있었나요? 왜 이렇게 느긋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 수사가 결국 봐주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개헌 문건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서 기소중지 해놓고 표창장 수사는 수십 명의 수사관 검사들을 투입해서 이잡듯이 30년 전 허위 소송이다, 허위 채권이다 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말도 안 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가 영장 청구를 했다 기각되면 또 영장 청구하고 온 가족, 친척, 지인, 병원 이잡듯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게 검찰입니다. 이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게 절대 아닙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수사를,
백남기 농민을 위한 그 수사를 제대로 했다라면, 정말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한 수사를 제대로 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사회 정의를 위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신속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한 조국 장관,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가족에 대한 수사만 이렇게 하는 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입니까? 명백한 혐의와 증거가 있는 수사를 해주십시오. 사회 정의를 위한 수사를 해주십시오.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고발 4번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사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건은 고발인조차 조사하지 않고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왜 어떤 사건은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겁니까? 검찰은 매번 성역 없는 수사한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하겠다 그렇게 외치면서 유독 특정인과 어떤 정당에게만 반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와 다음 주에 5차 고발을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고발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수사,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런 수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목소리가 정말 유례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던 검찰 개혁, 국민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국민이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이번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어려운 길을 걸어갔고 온몸을 다 던져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불쏘시기가 됐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시민들이 보여줬던 성숙한 자세, 검찰 개혁을 위한 목소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 검찰의 정말 겁난이라고 할 정도의 이런 정치 수사, 역사에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 짧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기록돼야 될 이 역사를 위해서 조국 백서를 만드는 TF를 기획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검찰의 수사, 그리고 검찰과 야합했던 언론,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려고 합니다. 최민희 의원님, 고일석 기자님, 박지훈 대표님, 그리고 저,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국 백서 정말 뚜껑껏 탄탄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 검찰에 요구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세력을 엄중히 수사해 주십시오. 명명백백히 낱낱이 밝혀서
역사에 기록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고 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겁니다. 정의를 위한 수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수사를 검찰이 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외칩니다. 모두가 열망하는 검찰개혁, 우리가 함께 일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바로 이번에, 바로 올해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검찰개혁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목소리에 정직함이 묻어나오죠? 김남국 변호사님 어디 사세요? 강서갑? 강서갑이면 금태... 아, 그 지역군가요? 막 가슴이 설레네요.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박근혜 물대포에 돌아가신 백남기님과 안진걸 소장님의 중앙대 법대 후배시죠? 중앙대 법대 수맥이 좋은가 봅니다. 내년에 꼭 국회 방송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